스포츠 바이블. 토트넘이 올 시즌도 사실상 무관이 확정되면서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설도 나오고 콘테 감독의 경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처럼 토트넘 팬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팬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상황에서 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제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.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스포츠 바이블. 첫 번째는 지금 떠나도 성공한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 수 있습니다.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2015년에 입단해 8년째 활약 중입니다. 이 기간 동안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시즌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, 해리케인과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합작골, 벌리전 70m 원더골을 기록하면서 푸스카스상 수상, 2018-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등 당분간 토트넘에서 그 누구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업적들을 남겼습니다. 이러한 업적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을 떠나도 충분히 레전드로 남을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토트넘을 떠나도 되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지금 이적해야 토트넘보다 수준 높은 팀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그 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매 시즌 꼬박꼬박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탑클래스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. 거기다 양발 모두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선수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선수가 고작 올해 한 시즌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가치가 모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적을 시도한다고 하면 충분히 높은 수준의 클럽에서 영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대한민국 나이 만으로 30살입니다. 축구 선수의 최전성기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. 그래서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올 시즌처럼 좋지 않은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나이는 더 많아지고 좋지 않은 흐름의 기간은 더 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더 나은 클럽의 이적 요청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. 좋지 않은 흐름의 시즌을 처음으로 맞은 지금 토트넘보다 더 나은 클럽으로의 이적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동기부여와 우승입니다. 두 번째 이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만 30살입니다. 생일인 7월 8일이 지나면 만 31살이 되는데 아직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는 우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몇 살까지 선수 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선수 생활을 해온 날보다 할 수 있는 날이 훨씬 적게 남았다는 겁니다. 이러한 손흥민 선수가 매년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토트넘보다 확실하게 우승을 지향하고 우승 확률이 높은 팀으로 이적한다면 그 동기부여는 지금 토트넘에서의 동기부여보다 몇 배는 강하게 다가올 것이고 우승을 향한 구단의 노력까지 잘 어우러져서 우승까지 이뤄낸다면 손흥민 선수의 선수생활 커리어에 우승이라는 단어까지 새겨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승을 갈망하지 않고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는 선수는 없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항상 머물러 있는 토트넘을 탈출해서 더 높은 수준의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지는 만큼 큰 결심과 결단으로 본인의 커리어에 우승이라는 단어를 꼭 새겨넣길 응원하겠습니다. 손흥민 파이팅! 스포츠 바이블.